반갑습니다. 정원태입니다. 자, 파이널 문법특강, 그 다음에 언매 하프 모의고사 OT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좀 구차시로 이제 완성되는 좀 짤막한 강의거든요. 자, 압축적으로 많은 것들을 담았는데, 일단은 이 5차시는, 전반부 5차시는 문법특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들어가기 전에 이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오는 필수 개념들을 적용하는 훈련을 할 거야. 여러분이 문법 문제를 처음 풀 때는 개념을 몰라서 틀려. 근데 어느 정도 개념을 공부하면 개념은 분명 알고 있어. 근데 이거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아니면 출제자가 제시한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문제로 가서 틀리는 경우. 따라서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오는 그 필수 개념들을 쌤과 함께 계속 적용하면서 이 사례에 적용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수능에 들어가는 마지막 준비를 마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EBS의 사례를 이제 같이 보면서 단순하게 딱 형태소의 개념이 뭔지 단어의 개념이 뭔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소 분석을 직접 하면서 매개 모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평가원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할 겁니다. 압축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차시고 여러분이 강의 들을 때는 뭐 하루나 이틀 정도면 뭐 깔끔하게 뭐 문법 특강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았는데 10회 분량의 언매 모의고사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11문항, 이 10회면 이제 백신 문제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각각의 문제들을 이제 만들 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일단 지문형 문제야. 평가원 지문형 문제는 이 교육청이나 일반 사설 문제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더 높거든요. 그 난이도가 높은 것은 정말 어려운 개념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지문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리게끔 지문에서 출제자의 어떤 요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유형이 많아서 여러분이 이제 힘들어하는데 그런 식의 어떤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여기다 배치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작년 문제도 상당히 좋았는데 그대로 쓰지 않고 5회는 개정을 했고 아예 5회는 신규 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선보일 겁니다. 이제 알차게 강의와 교재를 준비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본강에서 하나씩 얘기하면서 이 문법 드디어 이제 끝내고 수능 볼 모든 이제 준비를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